부산에 도착했습니다. 부산에서 첫 끼로 일본 가정식 카레 맛집 다녀왔습니다. 모로 식당 소개합니다. 시작! 가게가 너무 찌그만해서 모르고 지나칠 뻔했어요.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매일 다른 두 가지 카레만 나온다고 합니다. 2층에 있는 줄 모르고 1층에 자리 잡았어요. 포크 카레랑 새우 카레. 오늘 이 두 가지 메뉴가 나왔고요. 여기는 새우 크림 카레가 유명하다고 합니다. 원래 사장님이 있는데 사장의 어머님이 오늘 나오신 것 같고요. 아이들과 같이 먹을 거라서 추가 메뉴로 튀김을 준비했어요. 주문한 거죠. 네, 3,500원 플러스. 크림 카레가 엄청 부드럽고 맛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한 입 먹더니 맵대요. 못 먹었어요. 튀김만 먹었습니다. 맛있던데. 그리고 다른 메뉴는 포크 카레. 오늘 원래 시금치 카레 나오는 날이라고 써있는데 왜 포크 카레인지 모르겠어. 가게 밖에 나갔더니 아기자기한 외관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찍고요. 여행객들도 막 찾아오는 맛집이더라고요. 끝!